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요 2009년 장기자랑은 이분들 차지였어요.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몸이 기억하는 바이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재치면 재치,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가요계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유키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유키스로 만나는 거는 12년 만이에요. 네, 완전체로.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근데 그래, 유키스가 오래 걸렸죠. 그런데 정말 1도 과장 없이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지난주에 헤어진 예 보이그룹들 같아요. 어,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갈고 닦으셨나 봐요. 다들 네. 빛이 나네. 아니 이러기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거든?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 어, 네. 그렇죠. 자, 우리 그럼 한 분 한 분, 예, 우리 훈이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감성 보컬 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훈이는 그래도 6개월 전에 봤으니까. 예, 그렇죠. 예. 네. 네. 아, 정말 12년 만에 출연하는 건데, 네, 유키스의 성과학이 공존하는 AJ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키스 선과 악이 공존하는. 네. 예. 무표정일 땐 악인데 웃으면 또 한참 천해지는. 그러니까. 자기 피하시 되니까요. 네, 네, 맞아요. 웃음 이쁘다. 아, 근데 AJ가 너무 빛이 나는데. 진짜요? 예. 예. 어, 정말. 잘생겼어요. 아, 좋아, 좋아. 나 지금 부끄러워지고 있어. 갑자기. 아니, 다들 막 조약돌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 조약돌. 예. 기쁩니다. 자, 우리 기섭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만에 돌아온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연예인 티가 자, 네. 우리 수현이.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현이요. 수현입니다. 우리 이제 수현이 덕에 유키스가 이렇게 다시 맞아요 누나. 맞습니다. 재결성하게 됐다고. 예. 네. 그래서 저도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맏형 알렉산더. 소환하니까 네.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알렉산더도 네. 어쩜 그대로죠? 아, 주름 많아요 이제. 네,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어떻게 저러지? 제 생각은 중간에 뭐 제가 대학교 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젊은 사람 귀 다 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다시 젊어졌어요. 아, 몸도 막 너무 탄탄하고. 네. 아우, 아, 운동 막 정말 예. 많이 해요. 네, 춤 노래 못 하니까 몸밖에 없으니까. 아, 형, 일부러 이런 소리 듣게 해서. 야, 너무 재밌다. 예. 여러분 알렉산더 보러 오세요. 예. 예. 너무 멋져요. 자, 그리고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일라이.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Yeah. 저 유키스의 메인 래퍼 일라이입니다. 좋아요. 모두 모두 반갑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정말 유키스인데. 네. 네. 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네. 뭐 보는 사람들 것이지만 뭐 당사자들은 엄청 감격스럽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일라이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정말 꿈도 못 꿨고요. 그냥 뭐 언젠간 다시 한번 보겠지. 그때 뭐 그때 그냥 추억으로 인사라도 예. 하자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요. 예. 어, 수현이 형이 이제 이 구성을 한다고 저 예. 들었을 때 솔직히 저희는 뭐 저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어, 어, 어. 네, 아, 나 안 해. 어, 이랬거든요. 왜요? 왜요? 그냥 너무 서운한 것도 있었고 어. 또 옛날 일들도 그동안 일들이 좀 힘들었죠. 많았는데 힘들었고 근데 훈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할 거 같다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어 알겠다고 해서 이제 모이게 됐고 뭐 그렇게 다시 네. 모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어. 그냥 너무 무엇보다 잘 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냥 것 다 같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옛날 느낌도 나고 좀 맞아요, 되게 맞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또 뭐 소감 이렇게 모였을 때. 네. 근데 재밌는 것도 재밌고 행복한데 저는 이번 저희가 방송 돌면서 진짜 방송 돌 때마다 계속 울컥하는 거예요. 어, 울컥하지. 네. 계속 울컥해서 그 이제 마지막 출연자 다 같이 나올 때 뭔가 계속 아 우리도 저렇게 어렸었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 친구들 같이 무대를 하는데 뭔가 아 우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계속 울컥하는 마음이 그랬구나.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참다가 이제 마지막 회식날 터뜨렸어요. 회식이 끝나고 울었어요 계속. 나한테도 네. 울 것 같아. 여러 가지가 너무 생각이 많고.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진짜 많이 생각나요. 또 이렇게 모인 게 믿어지지도 않고. 네. 예. 이렇게 음악 방송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잠깐 차가 나온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저한테 오더니 눈에 글썽글썽거리면서 갑자기 저한테 형 진짜 고생 많았겠다. 갑자기 그러면서 야 뭔 고생을 해? 우리 다 같이 고생했지. 그러니까 아니 형이 이때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했던 게 되게 갑자기 뭉클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이제 회식 때 갑자기 형 네! 갑자기 고마워. 저 당황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나오면서 야 훈아 시윤이 온다 책임져라 그러면서 챙겨 온다. 우리 홍혜빈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홍혜빈님께서 유키스가 돌아오다니 저도 너무 반갑고 뭉클해요. 맞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AJ는 금융권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일라이는 미국에서 식당하고 있고 그러면 유키스 활동을 위해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에요? 아니면 뭐 투잡이에요? 일단 제가 사전에 언급됐으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엄연히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작년에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네. 뭔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포커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하는 마음에 올 초에 네. 이제 다시 제가 갈 길로 돌아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예. 이제 올 초에 딱 때마침 그때 연락이 와서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연이야.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타이밍 좋아. 저는 미국에서 식당 일을 배우고요. 예. 한국 들어와서 식당을 하나 이제 같이 아는 분이랑 같이 차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유키스 활동 때문에 너무 바빠지니까 잠깐 쉬고 있고 아, 이제 활동 끝나고 제 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유키스로 앨범을 낸 건 5년 6개월입니다. 6년. 네. 제가 지금 앨범을 받았는데 이번 앨범 플레이리스트 네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앨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되게 즐거운 노래도 있고 되게 감사하는 노래도 있고 우리 팬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도 있고 네. 지친 분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예, 앨범이고 누구나 들어도 정말 즐겁고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이 갈래요? 네, 갈래. 네. 써머송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곡입니까? 어떤 곡이에요? 네. 네, 갈래는 정말 요즘 최근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저희 모두가. 그래서 그런 모두 힘들었던 마음 같은 거를 다 떨쳐내고 그냥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떠나보자.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아우, 가야지. 그 한순간 모든 걸 잊고 행복만을 느끼자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자, 391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주에서부터 트로피컬 느낌이 물씬 느껴지던데 멤버들은 갈래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존 유키스 곡들과는 조금 다르던데요. 그래요. 어땠어요? 이 타이틀곡 엄청 중요할 텐데. 사실 저는 딱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센 노래만 했었거든요. 좀 못된 느낌에 좀 세고 네. 상남자만이 시끄러 이런 거 빙글빙글 막 하고 막 끼부리지 마 이랬던 유키스의 모습들이 갑자기 밝은 느낌에 함께 뭔가 우리 같이 뭔가 할래? 약간 그런 밝은 노래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색깔도 유키스가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건강하고 네. 네. 건강해요. 정말 건강하지. 요즘 꼭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0376님. 0376님 알았어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번 유키스 신구 갈래에서 기섭님이 손짓하시는 댄스 파트가 있던데 항상 홀려서 본답니다. 인정.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다른 멤버들도 같이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아, 어떤 손짓? 예. 너 어깨 예. 말하는 거. 어깨랑 같아. 근데 저희랑 기섭이가 차이점이 있어요. 기섭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섭이는 아 뭐야? 끼를 엄청 부려요. 말그 혀대 끼고. 그거는 따라하고 싶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이제 약간 포인트가 그 다음 나올 안무에 너와 함께 갈래? 이 느낌이어서 예. 이렇게 약간 상남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원샷 돌아, 원샷 돌아왔습니다. 예. 아 원샷 돌아왔어요. 네. 자.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저 미묘한 차이가 기섭이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갑자기 덥네요. 또 이제 센터기도 하고 그 파트에는 이제 기섭이가 메인 댄서니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유키스의 갈래를 들으실 건데. 좋아요. 괜찮으시면 뭐 안무도 해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야말로 오랜만에 유키스 완전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 유키스의 갈래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진짜 어디서 또 떠나고 싶다. 네. 유키스 갈래 듣고 오셨어요. 와, 그 구이 사비님이? 네, 예전에는 진짜 아이돌 출연하면 노래 나갈 때 다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까 추억 돋네요.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이제 유키스 여러분이 다시 노래 나가는 동안 춤도 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여. 예. 아, 네.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너튜브 컨텐츠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화정윤우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멤버들이 다 너무 무대에서 행복해 보인다. 예, 맞아요. 즐거워 보인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예. 너무 기분 좋아. 예. 진작 모일 걸 그랬다. 아주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어 근데 어? 이제 방송하려면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원래 정신 차려야지. 아, 자 우리 훈이가 네. 네 최은숙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최은숙님께서 예. 시작부터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유키스가 가자고 하면 못 갈 곳이 없어요. 예 가자. 와 근데 이건 여름에 너무 어울리는 곡인데. 네 8731님이 네. 네 여름 시즌송으로 딱이에요. 형들 나 남도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오. 형들만 유일하게 좋아했어요. 복귀 무대 보고 창피하지만 울었습니다. 아. 계속 앨범 내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큰 힘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 맞아 팬들도 울 거예요. 예 팬들도 예. 울컥하지.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 무대 하는데 이제 기자님들이랑 함께하는 무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팬분들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하는 팬쇼케가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세 분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맞아. 얘기할 때도 울고 막 노래 부를 때도 울고 막 그러셔서 막 멤버들도 같이 막 뭉클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유키스가 돌아왔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 테니까 보는 라디오로 보아주시고요. 자 우리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뭐 어디서 봤다 이런 목격담도 좋고 그리고 있다면 미담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자 2부에도 계속됩니다.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유키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키스. 자 우리 1라이부터 네.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메인 래퍼 1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 같은 알렉산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브레인 AJ입니다. 와 브레인이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메인 보컬이 되고 싶은 훈입니다. 네 메인 보컬 맞아요. 네 자 훈이 이거 읽어봐요. 5788님이 네 5788님께서 이제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화정 DJ의 충고 크크 너무 웃겨요 크크 멤버들 잘 새겨들어요. 죄송합니다. 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우리 2924님 이거 AJ 갈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24님 예. 유키스가 08년 데뷔인데 이번 음악방송에서 08년생 후배들을 만났다면서요. 요즘 세대 친구들이랑 함께 활동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아, 이거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이럴 수 있죠. 선배님 이럴 수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05년도 데뷔 선배님.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유키스가 2008년에 데뷔했잖아.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음악 방송 2008년생 그들이 네, 후배님들이 있죠. 보면서 예, 너무 좀 약간 어땠어요? 마음이 불편한 게 그 아기들 놀이터 있잖아요. 예. 비유하자면 아기들 놀이터에
그 삼촌이 가서 그네 타고 시작하고 미끄럼틀고 미끄럼틀고 좋아하고 아, 살짝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있었어서 정말 어. 약간 아, 좀 그러네. 맞아, 맞아. 고맙기도 하면서 이 예. 후배분들과 같이 무대 쓸 수 있다는 거에 근데 예. 좀 약간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뒤지지 않아. 어,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로만 치면 어머 정말 나 데뷔할 때 태어난 친구들이네 네,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네. 또 무대 딱 올라가면 또 같은 어 그런 일을 맞아. 하는 네. 동료고 그쵸, 또 그쵸. 후배고 이래서 예. 맞아, 맞아. 솔직히 네. 저랑 수연이는 그런 딸 그런 아들 날 수도 있어요. 나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 되게 뿌듯해요. 아이고 귀엽다 이런 어, 딸이다. 진짜? 나는 안 그러는데 난 내가 제일 세상에서 귀여워. 만약에 대학교 때. 네. 비유를 참 잘한 게 그 놀이터에서 애기들이랑 삼촌이랑 놀면 애기들이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그치 그치. 약간 근데 가끔 삼촌이 또 더 그네 타고 미끄럼 탄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제 조카랑 놀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더 재밌잖아. 그럼 그럼. 예. 와 이상현 씨가 아 네. 네. 이상현님께서 앨범 자랑 더 해주세요. 이번에 기섭 씨의 자작곡 디얼맘이 수록됐잖아요. 요거 셀프 소개해주세요. 와. 네. 기섭이.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디얼맘이라는 노래는요. 일단은 저희 사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유키스의 모든 부모님께 좀 생각을 해서 썼던 노래고요.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철없고 이랬을 때 그런 모습들보다는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가사에 좀 담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키스의 영원한 팬인 저희 부모님들께 선물하고 싶어서 아, 예. 지금 노래 나오고 있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흐르고 있어. 예. 노래 나오고 있어요. 예. 흐르고 있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노래 좋다. 고마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 이 노래 처음 듣고 우셨었어요. 그렇죠. 고맙다고. 이게 가사가 약간 평소에 막 진짜 할 수 없는 말들을 진짜 이 가사에 꾹꾹 눌러서 담아서 기섭이가 이렇게 써줘서 되게 뭔가 더 격해지고 뭉클해지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송아 씨가 우리 일라이가 할까요? 예. 네, 일라이님. 민수는 아빠의 아이돌 면모에 뭐라고 하던가요? 면모가 뭐예요? 모습. 아 아직 민수는 제가 아이돌인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도 가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찾아보지 않을까? 지금 핸드폰이라 뭐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지금 8살밖에 안 됐거든요. 예예예. 예.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민수가 아는 이제 K-POP이라고 하면 이제 BTS 형아들이니까 예.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냥 아빠는 그냥 옛날 가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가수였지만 지금 다시 이제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보고 있을 예. 겁니다. 아이고 유키스 네, 네 민수가 좋아하겠네요. 네. 아 4482님이 네 우리 수현이가 네 아니 아, 네 4482님께서 아니 오랜만에 모여도 이렇게 칼군무일 수 있나요? 저 무대 보면서 살짝 울컥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안무 연습하면서 가장 애먹인 멤버는 누구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애먹인 멤버보다는 잘 안 됐던 멤버? 그러니까 좀 왜 알렉산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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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어. 우는 거야? 아니 안 울어. 에이. 다 비슷비슷했어. 오 애먹인 멤버? 제가 조금 그 잘 못 외워가지고 저도요. 아 진짜로 네. 습득력이 느리더라고요. 이게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어. 어떻게? 뭐가? 예전에는 한 번 딱 그 우리 그 댄스 단장님께서 딱 한 번 딱 해서 해주시면 딱 했는데 지금은 기본 한 6번 7번은 반복을 해야 조금 몸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네. 6번 7번이면 적은 거죠. 그쵸, 네 많이 적나요? 20번 100번도 하는데 야 그래도 그야말로 유키스발이 있네요. 아, 네, 어? 네, 예전에 네. 다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경험치. 예. 근데 보면 제가 너무 감탄하는 건 이게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유키스가 정말 엊그제 만난 유키스 같은 거예요. 오, 너무나 막 모든 뭐 이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하고 그런 느낌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고 이런 게 느껴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눈물이 날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들 아이돌 완전히 아이돌이지만 아이돌 같은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아요. 그치? 우리 훈이도. 네, 안 보이는 사실 활동 약간 부재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멤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 해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기간 내내 저희는 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시간 전체를 다 이런 자기 관리에 그렇죠. 힘을 쏟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김주하 씨가 오. 일본에서 네. 단독 콘서트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콘서트 계획 없을까요? 나도 가까이서 오래 보고 싶다고요. 예. 네. 와,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예요. 네. 네. 저희가 도쿄에서는 7월 28일 날 하고요. 오사카에서는 7월 30일 날 하는데 저희가 앨범 준비하면서 계속 콘서트 연습은 꾸준히 중간중간에 해 왔고 아무래도 이제 산더 형이 이제 그 시끄러라는 곡까지 하고 이제 유키스를 안 하면서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공백기가 지금 형이 길어서 같이 좀 서로 이렇게 또 동선이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고 국내에서 콘서트는 너무 하고 너무 싶죠. 하고 싶죠. 예, 예, 저희 유키스가 아직 국내에서 콘서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저희는 진짜 해외 뭐 유럽 투어, 미국 투어, 동남아 투어 막 다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콘서트를 못 해봐서 사실 이번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번에 잘 돼서 좀 더 진짜 작은 무대라도 소중하게 네. 이렇게 팬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와, 뭐 일본 들썩들썩 하겠네요. 도쿄하고 오사카에서 예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네, 할까요? 진짜 오랜만에. 네. 모든 걸 쏟아붓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와서 또 한국에서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유키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기억해줘 들을 건데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아까 이제 제가 앨범 네. 안에 이제 소개드렸다시피 진짜 팬분들 예, 기다려주신 팬분들 새로 유키스를 알아주시는 팬분들 모든 팬분들께 들려드리는 노래인데 안에 가사 안에 또 우리 유키스 이름도 있고 네. 팬클럽 이름 키스미 이름이 있어서 네. 그거를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어볼게요. 유키스입니다. 기억해줘. 유키스의 기억해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강희님이 우리 훈이 네 유키스 그동안의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다시 활동해줘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있다고요. AJ 염혜영 씨, 예. 염혜영 씨, 네. 유키스 오랜만에 컴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얼굴도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이진희님이 그동안의 그리움이 담긴 곡이네요. 듣는데 제가 다 울컥해요. 다시 뭉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때 친구들이랑 만만하니에 맞춰 춤췄던 추억도 생각나네요. 오, 그때 뭐 예 만만하니 온 국민이 다 췄던 것 같아. 네. 자랑했어요. 사실 이렇게 막 어떤 그룹을 얘기할 때 탁 나오는 곡이 있는 것도 엄청난 맞아요. 그렇죠. 역사예요. 아 너무 예, 감사드리죠. 예. 진짜로. 예. 만만하니 하면 유키스니까.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가수가 이렇게 불러도 딱 그 유키스의 만만하니의 그 바이브가 안 나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좀 짧고 올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헤이 좋다.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오늘은 안 했네요. 저희 알아서 알아서 잘 해 나가는 그룹 되겠습니다. 네. 자 5070님이 네 5070님 여동생이 너튜브 음악 채널 무대 연출 맡고 있는데요. 유키스가 오랜만에 나와서 라이브 불렀는데 진짜 신인 그룹보다 더 열심히 하고 리액션도 다 함께 하는 모습에 큰 감동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동이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너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 너튜브에서 이제 뭐 노래 부르는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연습해서 이제 한 것도 있는데 이번 주에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또 감동적이고 울컥했대요. 너무 감사드리죠. 네. 자
이상하게 알렉산더가 긴 걸 많이 읽네. 아, 괜찮아요. 112님. 오, 훈. 127. 127님, sorry. 아, 평내 고등학교 나온 훈님. 한 학년 선배입니다. 오.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공부도 엄청 잘해서 항상 전교 순위권 안에 들고 그랬거든요. 남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고 진짜 사기캐예요. 유유. 아니, 와, 정말 이런 멋있다. 너무 큰 칭찬을. 오. 아. 공부도 엄청 잘했대요. 아, 공부를 네.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그 심화반에 제가 들어가긴 예, 했습니다.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난 또 겸손할까봐. 난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했던 분은 또 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일 잘한 게 전교 몇 등이었어요? 그때 제가 태권도 선수부였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는 32권 그 정도. 전교 제일, 그것도 뭐.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고 막 예. 예, 제가 또 선도부도 하고 예. 또 태권도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습생 생활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조금 학교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많이 사기캐네.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멋있고 남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들어야 될 건? 아우, 광고요. 광고. 중요해요. 예. 듣고 올게요. 2819님이? 네, 2819님께서 이번 15주년은 프로젝트성인가요? 아님 6인조 유키스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까요? 당황한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아. 네. 15주년 일단은 네, 프로젝트성은 맞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유키스 15주년 앨범을 좀 특별하게 좀 유키스 멤버였던 친구들 진짜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스케줄도 있고 바쁜 친구들도 있어서 못했는데 뭐 항상 꿈꾸죠. 저는 지금 이렇게 멤버들 모인 것도 너무 고맙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더 많은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아, 벌써 그렇게 네. 시간이 됐어요. 자 네. 우리 그러면 팬분들에게 한 마디씩 할까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이번 저희 갈래 노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오랜만에 최파타도 나왔고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제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저희는 진짜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라이트. 네, 알렉산더. 네, 산더입니다.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추억 만들자 여러분. 계속 사랑해. 땡큐. 자. 네, 저희 유키스 갈래 타이틀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진짜 힐링곡이니까 이렇게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유키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유키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어디든 갈래. 기사비. 네, 오늘도 하정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이 애청자, 청취자 중에 저 친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또 응원을 늘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자리로서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민아 진짜 너무 고맙고 난 너무 이 자리까지 있게 좀 멘탈 잡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맞아요, 성민아 친구. 예. 자, 우리 AJ. 네, 오늘 이렇게 화정 누나랑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10년 만에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맞아. 그리고 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라디오 통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마지막까지 갈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흐르고 있으니까 예. 네. 우리 훈이? 네. 네, 저희가 오늘 갈래라는 곡으로 힐링을 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스파타에 나와서 화정 누나도 너무 저희를 힐링 시켜주시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힐링 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정말 사랑합니다. 키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활동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자 지금 갈래 흐르고 있는데 자 저는 3부 피식대학 피식이 되고 함께 올게요.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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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식. 에러, 에러, 에러.